이번 영상에서는 한 카페의 정원 디자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청수당 공명이라는 카페입니다. 정원의 대나무숲과 조명이 아름답습니다. 돌계단도 무심한 듯 세월감이 느껴집니다. 대나무숲 오솔길을 걷는 기분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더욱 운치 있습니다.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배치된 조명이 공간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대나무숲 사이로 작은 연못이 보입니다. 2층에서 폭포가 연못으로 떨어집니다. 대나무 입수구에서 물이 나와 연못을 채워줍니다. 연못의 가장자리는 화산석으로 마감되어 자연스럽습니다. 연못 정원과 폭포를 내다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조명 오브제가 실내로 이어집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실내 바닥이 이끼로 되어 있습니다. 화산석과 이끼를 기반으로 다양한 초물들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석재 타일이 공간을 이어주는 동선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곳은 지하층입니다. 자갈 바닥 덕분에 걸을 때 소리가 좋습니다. 그라스류 초물이 공간의 개성을 살려줍니다. 천장의 대들보도 포인트입니다. 포토존이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양풍의 정원이 아름다운 청수당 공명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러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